우리 인생이 참으로 사람이 무엇입니까? 동물들은 지멋대로 살아도 정신병 같은 거 안 걸리는데 사람은 어찌 그리 정신병이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마음의 상처, 양심의 가책, 죄책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짐승과 마귀는 이런 양심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마귀 씌인 사람들, 신재반 자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저 지 이익 때문에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무당들 하는 행동들 보십시오. 누가 무슨 뭐 점을 보러 왔다 뭐 하면은 딴 사람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돈만 받고 지멋대로 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대로 그대로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양심이 없습니다. 죄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독이 죄책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공포, 죽음의 공포, 절망 이런 것도 바로 내 죄책으로 인하여서 내 양심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죽을까고 겁나는 거 봤어요? 없죠. 병들었다고 뭐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하나 들렀다는 거 못 봤죠. 절망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는 양심과 죄책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멋대로 해놓고 그게 무슨 죄냐? 마귀의 사로잡힌 자가 돼가지고 그 생각이 마귀 생각으로 바닥 찬 거예요. 죄책이 없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나? 무슨 죄냐? 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 다 죽어도 내 혼자만 살면 된다. 무슨 죄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아, 그런 법도 있었나? 그런 법 없으면 자기는 감옥에 안 들어오는데 그런 법도 있었나? 이런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능대로 해버리고는 그런 법만 없었으면 자기는 감옥에 안 들어오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도 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죽음의 공포와 절망과 정말 사람으로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일, 이런 데서 구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이 놀랍게도 이 방법을 알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세상을 구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불평 불만 없이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나 자신의 상태,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있습니다. 이 불행의 삯, 이 사망의 삯은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돈으로 사든지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든지 다른 사람이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 양심의 가책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이 세상 법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 죄값을 치렀다 하더라도 그 양심은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양심은 살인죄라는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까? 나는 시간이 바빠서 그런 일, 철학적인 일을 모르겠다고. 이것은 철학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천국 가겠지. 그러한 낭만주의 생각으로 살아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인지 사람들은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오늘 본문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7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 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는 각양각색의 탐심이 있다. 내 속에는 왜 이렇게 탐심이 많은가?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은 내가 죄가 아닌 것도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나는 죽었고 법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 나는 죄가 없는데 법이 나를 죄로 만들어가 법 때문에 내가 죄인 됐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요새는 간음죄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간음지어 놓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 세상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사로 나는 죄가 아니다. 법 때문에 내가 죄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모르겠다. 무슨 짓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일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구나. 하, 뒤로 돌아봐 이래 돼 있구나. 아,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죄가 내 속에 거하고 있구나. 내 속이 육신에는 선한 것은 없고 죄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는 죄와 악이 가득하구나.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어찌 이 죄의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결국은 나는 사망의 몸이 되고 말았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5년 후에 그야말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속을 들어보니까 이와 같다는 것을 고백한 글인 것입니다. 하물며 범인들이 나는 예수 믿고 의인이라 큰소리 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해도 이와 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양심도 없고 짐승들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렸는지.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마귀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화인받은 양심이 되어가지고 양심이라고는 조금도 죄책이 없는 그런 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악해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악해진다는 것. 양심을 팔아먹고 양심 없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과 이 양심의 가책,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분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보고 우리는 그 말씀에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는 만 나는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을 구하실 구세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 분, 내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분,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분,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음 같이 나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분, 그분이 내가 구세주다 예수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1절 48절 51절에는 계속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영의 양식, 이것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요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죄로 깜깜해서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가 말하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믿는 자의 안에 거하셨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은 천국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든지 또는 죄를 안 짓겠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든지 또한 이 세상에
모든 돈을 다 주고라도 천국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지만은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죄의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자와는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한 길을 내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은 죄 없는 자로 인정해서 천국에 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내 죄 대신에 누가 죄값을 치러야만 용서받는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이나 대통령을 방문하려고 해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하물며 천국에 들어가려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용서받은 의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이 되어 하늘나라의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정해서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온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영원토록 구하시사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부복한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